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분안,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경고파업에 들어갑니다.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담당하는 9호선 지분은 오는 18일 준법투쟁에 돌입해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고 다음 달 초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김성민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9호선 이 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약 197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